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비 오는 날입니다. 자, 봄에. 자, 오늘은 비가 주럭주럭 내려가지고, 자, 그래도 차 보이십니까? 비 오는 날에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인천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의 오늘의 맛집.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황이 해물 칼국수. 야, 여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보시면은 1호점이고, 여기가 무려 2호점입니다. 2호점에 여기 한번 제가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보이십니까? 사람들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엄청난 웨이팅. 이 안에 한 거의 한 50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여기 홀이 엄청나게 큰데 홀도 사람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이쪽이 좀 여기 저쪽에 망한 여기 있는 자리, 이쪽 라인인데 마시안 해변 가는 길, 여기가 또 칼국수 골목인가봐요. 그래서 저쪽에 미에네 칼국수도 되게 유명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기다렸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정말 장난 아니죠. 자, 다같이 직방탈플러스 출동! 여기가 주차장이 있기는 하는데,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것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야, 저 뒤쪽으로 가면 있기는 하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웨이팅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야, 제가 웨이팅 한번 딱 쓸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딴 거 아닙니다. 칼국수 잡수시려고 이렇게 줄 서고 계신 거예요. 와, 쭉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자, 보시면은 이 안에도 엄청납니다, 사람들. 와, 저기도 보이시죠? 엄청난데, 여기 보시면은 애완견 출입금지, 포장도 안되고 예약도 안된답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주문이 많이 늘린대요. 자, 그래서 추가 주문 안 받는데요, 심지어. 자, 운영시간은, 야, 7시까지 밖에 안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먼저 번호표 받으시고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을 보시면은 해물칼국수가 이제 13,000원인데 요걸 주로 많이 드시네. 자, 대기표가 저는 이제 197번인데 생각보다 이게 칼국수라 그런지 순환이 빠르네요. 그래서 지금 171번인데 금방금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19 구급대도 있고. 자, 여기서 미리미리 주문을 받으니까는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근데 오늘 비와서 그런가 사람이 진짜 많네요. 자, 드디어 197번 떴습니다. 무슨 로또 번호도 아니고 197번이요. 네. 야, 드디어 자리가 안쪽이네, 안쪽. 완전히 안쪽인데, 야, 엄청 드시고 계시네. 오, 완전 안쪽입니다, 여러분. 상석입니다, 상석. 야, 자리 좋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사람들 진짜 많죠. 칼국수의 양팀비와 대단합니다. 주문은 미리 했기 때문에 가져다 주실 거예요. 따로 이제 주문은 받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기다릴 때 딴 데로 가지 마시고서 주문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치 2종이랑 요 배추김치랑, 그 다음에 깍두기, 그 다음에 요 고추 다대기. 아, 요거 너무 맛있죠.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가 반찬은 셀프라고 돼 있는데, 자, 이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추가 반찬 있습니다. 깍두기 맛있겠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드실 만큼 이렇게 퍼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어차피 김치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더 담아 가볼게요. 사실 칼국수는 거의 이제 김치 맛으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담으시고, 자, 깍두기도 좀 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 장사 너무 잘 된다. 자, 여기는 이렇게 주방이고요. 그래도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리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김치부터 먹어보고 있는데, 깍두기가 이 집이 맛집이네요. 깍두기가 살짝 달달합니다.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느낌이 그 파타야나 태국 같은 데 가면은 그 로컬 식당 있잖아요. 관광객들 막 데리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 근데 여기 옆에 테이블은 가셨는데 다 남기고 가셨네. 뭔가 이게 입맛에 안 맞으시나? 저는 맛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초장인데, 이게 해물 같은 거 이제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초장도 세팅하시면 되고, 저는 또 후추 또 러브 아니겠습니까? 또 후추 좀 뿌려주시고요. 여기도 좀 뿌려주면 좋아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인분입니다. 2인분 이제 해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경건하게 또 후추 투하식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또 알러브 후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또 역시 후추가 들어가니까, 이 뚜기 후추가 들어가니까, 야, 뭔가 좀 조개류가 좀 갑각류가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 와, 자, 요런 비주얼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요 황태가 들어있네요. 약간 요걸로 이제 국물을 우려내는 거구나. 그래서 황이 칼국수인가 봐요. 자, 일단 국물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처음 와보는 건데, 확실히 국물이 진하네. 자, 이렇게 덜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자, 와, 근데 그릇은 좀 크긴 하는데, 해물이 낙지나 이런 거 좀 들어있으면, 하긴 뭐 그렇게 하면 더 비싸겠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자, 이렇게 해서, 어우, 근데 좀 뜨겁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좀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나 뜨거워. 아, 이건 고추를 안 넣네요. 요거는 좀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자, 이 황태. 야, 요거를 또 이렇게 넣네. 요걸 한번 또 이렇게 고추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겠어요. 정말 별미는 아주 특이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 고추를 넣어야 됩니다. 아, 고추를 넣으니까 풍미가 확 사네. 매콤하니. 이번에는 김치에 싸먹기. 김치에 싸먹는 신공입니다. 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탱. 김치가 일단 기본은 깔고 가니까, 맛이 괜찮네요. 자, 말씀드린 순간 또 옆 테이블은 금방 또 찾고요. 저는 이게 새로운 발견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가 황해 칼국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이따가 찍어 먹는 게 맛있네요. 자, 제가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황태랑 요 해물을 합쳐서 황해 칼국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 집의 특징이 요 알. 이 새알이 들어있네. 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네요. 떡까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제가 여러 조합으로 먹어보고 있는데, 자, 김치에서 썰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 초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아이디어가 좋네. 황태가 다른 거보다 싼가요? 듬뿍 넣어주시네. 그리고 이번엔 또 새우도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조개입니다. 조개. 자, 요 가리비도 있는데, 가리비도 같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건 김치가 모자로 들어가네. 그래서 리필 또 해왔는데, 김치가 맛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달달하니 제 스타일입니다. 가리비 좀 맛있네. 근데 여러분, 이 고추 조심하십시오. 이거 많이 넣으니까 맵네. 적당히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적당히 넣고 드셔야지 매워요. 그리고 후추를 많이 넣으십시오. 역시 후추. 여기가 이제 1인분에 13,000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십시오. 조개 껍데기, 이 시체들. 아, 조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황태가 있기 때문에, 이 황태를 또 이렇게 찍어 먹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런 또 기본적인 또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잘 먹고 가는데 괜찮네요. 뭐 가격이 뭐 해물 이 정도로 들어간 것 치고는 13,000원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줄은 아직도 서고 계시네. 자, 여기 맛이 칼칼하니 괜찮아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잘 안 먹는데 밀크 커피 한 잔 먹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식으로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밖에는 줄 아직도 서고 계세요. 와우. 그래도 점심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빠지긴 합니다. 좀 시간 피해서 오셔도 될 것 같네요. 자, 황해 해물 칼국수 여러분, 뭐 소문만큼 먹을만 하네요.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비 올 때 드라이브 오셔가지고 영종도 오셔서 칼국수 드시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황이 해물 칼국수 집입니다.